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엄밀의 마이징 리액션 비디오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업로드 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시겠죠? 예, 스패치즈가 프로듀싱을 했고, 어우, 공백기가 있었어요. 꽤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원밀의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게. 원래 원밀이 또 허슬 킹 아니겠습니까? 래퍼들 중에 가장 열심히 작업하는 래퍼 원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이번에 뭔가 원밀의 음악에 약간의 무드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 뮤비를 보면서. 근데 전 되게 좋아요, 이거 되게 좋아. 랩플로우나 이런 느낌들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는 원밀이 부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고급스러움이 좀 많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원밀은 뭐 제가 뭐 누누이 뭐 수십 번을 얘기를 했지만, 어린 나이에 벌써 그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으로 태국 힙합 씬을 이제 지배하는 래퍼가 되었죠.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원밀의 그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때문에 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좋은 뉴스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사 해석을 해봤는데 약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원밀이 표현하는 갱스터 러브 그냥 갱스터 스타일의 Dog love, gangster love, 약간 이런 사랑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좀 약간 좀 차마 남자 입으로 표현하기 부끄러운 막 그런 스윗한 표현들 아시죠? 힙합에서는 좀 그런 거 잘 못하잖아. 힙합에서 표현할 수 있는 gangster love, 이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좀 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원밀이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밀의 My Zing 리액션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우, 구찌 버킷햇. 아, 저거 갖고 싶더라고. 어우, 모자이크 처리한 거 뭔지 알아? 어우, 시작부터 보여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네. 비트가 너무 깔끔해. 여기 상대역으로 나오는 여자분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누군지 알아보니까 유명한 셀럽이시더라고. 원밀이 어떻게 약간 상대 배우와 상대 여자 출연자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미디어를 처음 봐요. 그래서 무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 아메리진에 대한 사랑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요즘 래퍼들 가사에 그 아메리진에 대한 얘기가 있죠. 사실은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 아메리하고 막 Fear of God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아메리가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아. 랩플로우가 되게 단정하고 깔끔한데, 되게 꽂혀. 캐치한 느낌으로 플로우를 잘 짜는 것 같아, 이번에는. Already met to pee. 약간 그 멘션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여자 배우와 교감하는 느낌도 그렇고, 약간 멋있는 것 같아. 갱스터 라이프스타일, 약간 갱스터 래퍼 라이프스타일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나는 원밀이 저렇게 이제 차라리 다이아 체인 하고 무지티 입고 그냥 랩하는 게, 그게 저는 오히려 힙합이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끔 브랜드 티셔츠 입을 때도 있지. 뭐 스프림, 뭐 지방시, 뭐 루이비통, 뭐 입을 순 있지만, 오히려 저렇게 무지 티셔츠, 아무것도 없는 무지 티셔츠에
다이아몬드 체인 딱 이렇게 하나 하고 랩하는 거. 저는 그런 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치. 알렉산더 맥퀸, 오버소울 스니커즈 뭐 이런 거 있고.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고 좋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랩 플로우가 되게 이렇게 세련되게 들리지? 오. 마지막에 이렇게 화음 쌓아가지고 랩 뱉는 파트 있잖아요. 어 기가 막힌 것 같아. 노키아. 아, 잘 봤습니다. 아, 좋네요. 제가 원밀 음악 듣고는 실망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워낙 폼이 좋은 래퍼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뭔가 무드도 달라진 느낌이지만 랩 플로우 같은 데서도 좀 뭔가 단정하고 깔끔하고 약간 세련된? 약간 어떻게 보면 랩 플로우에서 클래시함을 느꼈어.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상대 배우와 약간 교감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막 달콤한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제가 아까도 말했던 뭐 갱스터 러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비트가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스페치즈가 깔끔한 느낌으로 깔끔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랩도 깔끔하고 비트도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캐치한 플로우들을 많이 써서 무드가 또 바뀌었다고 느낀 것 같기도 해요. 뭐 maybe, 뭐 you can see, 뭐 I already met to pee 하면서 막 이렇게 뱉는데 귀에 굉장히 잘 꽂히더라고요. 중독적으로. 좋은데요. 아 역시 잘해. 뭐 역시 잘해라는 말만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실망시키는 사운드와 랩을 들려준 적이 없으니까 원밀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꾹꾹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